예. 카카오와 SBS 콜라보 이렇게 깨지나요? 하필 오늘 이렇게 좀 장비가 안 돼서 소리만 들려드리고 소리도 잘안 들릴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러분 배텐 없다고 생각하시고 쉬세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참. 오늘 그냥 녹음으로, 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소리도 엉망이라고요? 안 되겠네, 그럼 진짜 이거. 아, 네이버 해야 되나? 네이버 되니? 인스타 라이브? 인스타 이분들이 아이디가 별로 없으실 텐데. 인스타라이브는 그냥 볼수 있을까요? 아이디 로그인 안 해도? 트위치? 트위치 됩니까? 트위치는 알아야 돼요. 무슨 뭐 송출 무슨 프로그램을 그것도 세팅을 또 따로 해야 돼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시고 정말 죄송하고 저희가 녹음을 했는데도 장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저희 이제 사실 엄격히 말하면 방송 장비가 아니고 저를 위해서 이쪽에서 특별히 대여를 해준 물건인데 뭐 어떻게 보통 이게 우리가 전문적으로 다루거나 이제 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방송 장비면 우리 엔지니어들이 책임이고 고쳐주지만 이거는 방송국의 수리나 권한이 아니라서 사실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대여를 해준 부분인데 인스타라이브는 켰어요. 이게 뭐 문제가 있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실 뭐. 이거 보실 분 인스타 하실 분 여러분 정말 죄송하게 오늘 다음 팟 지금 이 장비가 요 카메라인데요 연결이 안 돼서 저 화면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송출이 돼야 되는데 먹통이에요. 여기 지금 이분들은 그냥 뭔지 모르고 아니 오빠 그거 왜저 이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셀카로 찍어야지. 아니 일단 보여주는 거야 이거. 왜요? 나왔을까봐요? 지금 빨리 안 하면요, 저 끝나고 또 해야 돼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두 개로 합시다, 그럼. 네? 선택을 할수 있겠고. 근데 이거는 중요한 얘기는 꼭 우리 생방송에서 하는 걸로 하지 마시고. 편집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는 하는 야, 바로. 이거보다 더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배텐 녹음 중인데. 예고도 안 했는데, 이거. 배텐 녹음 중인데, 장비가 안 돼서, 오늘은, 이걸로 해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소리는 인스타로 들으시고 채팅은 여기다 치시면 저희가 보는 걸로. 아니 뭐 이거 어떻게 지금 해야 돼?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이렇게 아래로 깍깍 할 방법 없나 이거? 우리는 맘처럼 그게 되는데 맘 뒤에 이렇게? 애기 보여주는 그 꼬리 손가락 꼬리 밑으로 안 내려오는데? 아니요 이렇게 사이 인스타 주소는 인스타에 배성재 검색하세요. 아, 참, 배디님 그 이게 카카오 진단통에다가 바로 이렇게 이거 안 들어가죠? 여러분, 배텐 녹음 중인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장비가 켜지질 않아서. 근데 이렇게 하면 저희 투샷이 안 나와요. 이거는 진짜로 괜찮아. 오늘만큼은 성대 좀 잊으러 갑시다. 일단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여러분 채팅 참여는 여기다 해주세요. 잠깐만 부담스럽네요 제가. 그리고 배터리가 근데 안될것 같은데 오래가면. 아이폰 충전기죠. 얼마나 했어요? 아, 참 죄송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이렇게 30분 넘게 낭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싱크나 딜레이가 어느 정도 되나 확인 좀 해볼까요? 저희 혹시 인스타로 보면서 채팅하시는 분들은 다음 팟에다가 써주세요. 자, 5 써주세요. 5 다음에다 써주세요. 오, 이 정도 딜레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웃을 일이 아닌데 너무 죄송하고요. 아니 코치 보고 이제 거부적인 장비 문제면 그쪽에서 오시거나 수리한테 너무 좀 판교라서 사실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바로 우리가 바로 부탁해서 센터처럼 되는 게 아닌데 그럼 우리 홈페이지에 방송 일정에 대해서는 공지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못 고친다면 시간 한글을 이분에 하시면 안 되니까 만약에 이제 오늘 오전까지 최대한 해보고 공부가 안 되면 홈페이지에 전사진을 이제 녹음 방송은 없이 다른 걸로 홈페이지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뉴스룸 보시거나 다른 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그냥 녹음하는 날로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본방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사과드립니다. 아, SBS 뉴스 보셔야죠. 예. 이게 속도를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중지시키는 속도. 아무거나. 이거 돌려도 되나? 아, 이게 뭐야. 응? 아, 그래? 아, 이거 충전을 못 하는데. 그거 한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세팅 못 보잖아요. 여기 뭐 인스타인데. 아 여기서 소리 나와? 아, 끈 게 아니라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이게 인스타 앱이 백그라운드 재생이 안 되는구나. 소리 들려요? 멀리 들려요. 미치겠네. 아니 인스타는 제대로 되는데 인스타는 소리 잘 나오고 소리 잘 나오니까 그냥 듀얼로 화면까지 해보죠. 그래요? 소리는 잘 들리니까. 아 근데 인스타 그냥 아는 사람들이 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뒤에다가 뭐라고 적어놔요. 아, 팬 인스타라고 되겠네. 그러면은 그래.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설명해줄 텐데 왜 이러냐고. 아니 근데 만약에 아니 난 당연히 지금 스타일로 하는 줄 알았어. 인스타 제한 시간 있다는데? 그럼 우리도 지금 제한 시간 있어. 그러니까 소중해 죽겠네. 그럼 너
그림은 집에서 그렸어요. 집에서? 어. 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5억 납세자들. 아, 정말? 이만현 씨가? 예. 2017년? 예. 아, 한 해를 통틀어서 모험 납세자 선정됐습니다. 어, 이거, 잠깐만. 하나님. 아 이게 여기다 올려놓으니까 키가 자꾸 눌려. 여러분 배텐 인스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방향이 위로 가가지고 여기를 끼는 게 약간 대접기로 손을 옆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3월 3일 토요일. 2018년 3월 3일 토요일. 아. 안녕하세요. 2018년 3월 3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오늘 오마이걸의 비밀 정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10시 달리는 사운드 텐은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준비한 소리. 이말년 작가가 2017년 모범 납세자라고 자랑하는 소리였습니다. 아, 작년 12월 16일 베텐에서 가져온 소리였고요. 그때 리빙 포인트가 세금은 자신이 낼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내는 게 좋다 였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한이 있어도 아, 적게 내지 말라는 깊은 뜻이 있었던 걸로 포장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아, 오늘이 3월 3일 삼겹살 데이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모두 다 같이 세금을 잘 납부하자는 의미로 준비한 소리였습니다. 자, 2017년 모범 납세자 만화가 이말년 씨와 함께하는 고민 상담 코너 말년이 편한 상담소. 잠시 후에 이말년 작가와 돌아오겠습니다. 한 줄 고민 보내실 분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베텔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가끔은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가끔은 방송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만 항상 인내심을 갖고 30-40분씩이나 기다려주시는 우리 팟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생중계를 못 보실 때도 있어요. 네. 정말 죄송하고요. 그럴 때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지금 생록방이 잘 안되고 있어서 여러분의 채팅과 원활한 교신이 안되면 좀 드립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참고하시고 일정보다 30-40분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 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배성재가 없을 때 날아다니는 프로 방송러 만화가 이말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저 없는 동안 이런 문자가 좀 왔습니다. 3409님, 호랑이가 없으니 여우가 왕이라고 이말년님 날아다니시는군.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날아다니셨어요? 날아다니지는 않고요. 그냥 심통이 좀 약간 트였어요. 아, 그래요? 네. 매업사냥이라고 해주신 분 있고, 대리 없을 때 남이춘과 혁디가 날아다녔다. 방송 천재라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역시 개인 방송을 하시다 보니까, 굳이 진행자가 없을 때는 본인이 진행을 이끌어 가주시고. 사실은 더 편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다 보니까 한 게 어떻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요? 5번 인정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말년갑이 뒷담화를 했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사실, 그 베테랑 좀 모니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제가 중계가 항상 10시 좀 넘어서 끝나니까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예. 아 어쩌죠? 저도 안 들었는데. 저 기억을 못해요. 아 기억이 안 난다. 네. 한 일주일 지난 거는 그냥 소멸돼 버려요. 그래요. 아 행복한지를 했다고 하신 분 있는데. 네. 아 나대지 말라고 하신 분 저한테 한 건가요? 아니면? 아, 남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말이죠. 나대지 마. 예. 저한테 하시는 것 같고. 자, 이태창님, 이말년 진행병 있는 줄 처음 알았다. 샘버님, 이말년 이렇게 노력하는 거 처음 봐라고. 이걸 보니까 그날 이말년 씨가 얼마나 활약을 했는지 왠지 느껴집니다. 이게, 네. 이날이 혁수 디자인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녹음하신 날이라서, 이제 좀 잘, 처음 접할 때였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약간, 나까지 정신 놓으면 끝난다. 네. 오늘 마음껏 정신 놓으시고요. 네.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 없을 때도 이렇게 계속 개근을 해주셨어요. 올림픽은 좀 보셨나요? 올림픽은 네. 잘 안 봤습니다. 안 보셨고. 컬링 예선. 컬링 보시고. 아, 컬링 예선만 보셨다. 아, 은메달 따는 그 감격적인 순간을 안 보시고. 그거랑 일본하고 했던 거. 준결승. 준결승. 안 봤어요. 아, 그거 안 봤어요? 뭐 김보름 선수 개인전 봤어요. 네, 잘하십니다. 잘하시죠. 아 그럼 스피드 스케이팅 그래도 좀 보셨네요. 제가 준비하는 거. 아 다른 채널로 보셨나요? 아니요 SBS로. 아, 그래요. 네. 스포츠나 SBS.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또 기억에 남는 중계 방송 없으신지. SBS. 스켈레톤은요? 스켈레톤. 그 기사로 봤어요. 기사로.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양호하네요. 저는 거의 안 보였을 줄 알았어요. 분발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19가 또 하시니까. 네, 아, 19예요. 네.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크고 작은 고민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리나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분들 가운데 선정을 해서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보내드리니까 고민 보내실 때 받고 싶은 그림도 같이 보내주세요. 피드백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너 소개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정말 오랜만에 리빙 포인트 한번 들어보면서 힐링해야겠네요. 뭐죠? 좋은 힐링 시간이 맞죠? 요번에 웹툰 작가들끼리 여수에 내려갔어요. 여수. 예, 1박 여행을 갔는데, 네. 멤버가, 김풍 작가님, 주홍민 작가님, 기안발사 작가님, 네. 그래가지고 네 명이서 갔어요, 저까지. 갔는데, 그 음식점에 들어가니까, 김풍 작가님을 셰프인 줄 알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아요. 예. 작품보다는 방송에 나온 셰프로 생각하는 네, 분들 많아요. 요리사인 줄 알아요, 요리사인 줄 알아요. 네. 냉부에. 갑자기 그 주방장님이 나오시더니, 뭔가를 보여주겠다면서 네. 이번 요리 기대하시라면서 네. 어우 엄청 맛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야 이래서 이 그 냉장고 나오는 이거 프로그램 하는구나 그랬죠. 그래서요? 끝이에요. 리빙 포인트가 뭐예요? 아 이래서 냉장고 나오는 프로그램 해야 되는구나? 아니요. 그럼요. 리빙 포인트는 음식점에 갈 때에는 김풍 작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다. 김풍 작가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래도 길 가다가 만날 수 있잖아요. 김풍 씨 지인만 할 수 있는 리빙 포인트잖아요. 네. 그래도 나중에 알게 된다면 네.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와 변한 게 없네라고 있고 그래요.
대형 콧구멍 넓은 거 보시라고. 오늘 그 앵글이 약간 로우 앵글이에요. 그러니까 아 별로 안 좋네요. 기가 막히게 캐치하시네요. 아 1인 1품 고급 시급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코 흡입력 느껴진다고 하신 분 있고, 아 평소에도 코 때문에 제가 논리 많이 다는데 아래쪽에서 하니까 더 그러네요. 앵글 탓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래요. 그냥 놀러 왔죠?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석수 때 이발연으로 돌아오라고. 아 제가 지금 앵글상 그 제가 방송이 원활하지 않아서 다른 SNS 방송을 임시로 켜먹고 있는데 제 코가 있는 위치가 하트가 올라오는 곳이라 아 하트 흡입 중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제가 지금 물에 빠진 것처럼 하트가 공기방울처럼 나오는군요. 아 다르게 앵글을 아 이게 뭘 해도 부담스러운데 사실 앵글이 이러니까 코가 좀 커보이네요. 그러네요. 아 좋은 앵글 없을까? 인스타라이브 많이 땡스타라이브 많이 하시는 분들 좀 팁 좀 주십시오. 네. 자 하트 하습기라고 하신 분 있고요. 하습기 아 그래요. 어 선글라스 쓰고 방송하라고 하신 분 있고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리빙 포인트는 1인 1품 보급인가요? 네 그런 거죠. 음식점에 갈 때는 김중 작가님을 데리고 가면 좋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유명한 사람이랑 동행하면 뭐 좋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고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현님이 보내신 고민이네요. 요즘 각종 광고 전화 때문에 고민입니다. 보험, 인터넷, 통신사 등등 많은 가입 권유 전화를 나도 모르게 받으면 속사포로 부가 설명을 한 5분에서 10분 동안 하며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중간에 말을 끊지 못하는데 상대방 기분도 안 나쁘고 재빠르게 거절할 수 있는 멘트 좀 알려주세요. 그림은 전화를 받자마자 웃는 얼굴로 거절하면 남자 그림을 그려주세요. 아 자꾸 선글라스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모자 위에 선글라스 얹고 왔네요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바로 오신 거죠? 네네네. 자 거절할 수 있는 멘트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괜찮아요. 익명 소리를 계속 내는 거. 가입 권유 전화가 왔는데 이런 소리 내라고요? 이런 소리를 계속 내면은 갑자기 오리둥절하면서 요즘 공룡 모바일 게임 있거든요. 네. 그거 느낌이 나서 내가 공룡이 사는 세계로 빨려 들어왔나? 이런 방호감에 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다 끊게 됩니다. 그 뮤탈 소리 이런 거. 그럴 바엔 그냥 끊으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냥 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요즘 예, 요즘 끊고 차단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 기분이 안 나빠야 하잖아요. 그냥 끊으면 기분 나빠요. 이런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기분 나쁜 선은 넘은 거잖아요. 어떤 누가요? 제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아 거기서요? 네. 그래도 이제 여기서 원하신 게 상대방 기분도 안 나쁘고 재빠르게 거절할 수 있는 멘트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끊으면 이분들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나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개는 숨도 안 쉬고 네. 그 이쪽에서 말할 틈도 안 주고 말을 막 퍼붓는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이미 그쪽이 전화 예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저희 뭐 어떤 여기서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괜찮습니다 하고 끊는 타이밍을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기승전결이 다 나와요. 죄송합니다 나올까 봐 안 끊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미 예절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하면은 안 돼요. 그래요? 근데 채팅창에 말년이 가녀님이 상담원들은 빨리 끊어주는 게 좋다고 하더만 네. 네. 그분들도 다른 데 집중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아껴주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그냥 끊으라고요? 상처를 마음의 상처가 아 그건 어떤가 마음의 상처가 안 되고 오히려 편할 수 있다. 익명소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상담원도 익명소리 받으면 어떡해요? 그거는 이제 익명끼리의 통화? 일 안 하려는 것 같은데 그 상담원은 그냥 놀러 온 것 같은데 그래요? 아, 좋은 채팅들도 많이 오네요. 아, 여기는 좀 약간 수고 하수들이랑 좀 다르네요, 여기는. 네. 하수들도 많이 해주시고. 건설적인 채팅. 예. 보고 싶었어요, 베디라든가. 따뜻한 나라가 있었네요. 이쪽 추운 나라는 나대지마. 저는 그동안 계속 그 남극에서 방송을 했던 느낌. 나대지마, 입닥쳐 배포이. 뭐 그러니까. 올라오잖아요. 야, 이거 보다가 지금 왼쪽 채팅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쪽 따뜻한 나라 쪽 사람이 예. 사실상 인구 구성상 훨씬 많습니다. 차원에서는 인구가 적어요 사실은. 예.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아, 그
이누이트 같은 분들인가요? 마음도 차가워요. 마음도 차가워 사는 거죠. 아, 섭섭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섭섭하게 했잖아요. 저희가 냉탕 못한 채팅창을 같이 켜놓으니까 신세계가 열리네요. 예. 네. 오, 지금 막 이모티콘으로 웃는 표시 막 보내주신 분들이 있고. 어, 여긴 인싸, 저긴 아싸라고. 아, 구별하신 분들도 있고. 아, 아 채팅창에, 어, 그놈이 그놈인데 거기는 노출될 가능성 때문에 얌전히 할 뿐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이게 커뮤니티끼리 부딪히니까. 차가운 사람은 자기 신분이 노출돼도 이래요. 아, 이쪽 분들이 인싸들은 노잼이라고. 아, 전쟁난 거. 조금 노잼끼도 있는데 그래도 훈훈하네요. 어, 따봉들도 막 오고. 어, 좋네요. 그리웠어요. 어, 제가 언제 이런 채팅을 접해보겠습니까? 옆에 요놈의 하트는 이거 안 멈추나요? 계속 올라오는 거. 예. 역시 실명제 해야 된다고 하신 분 있고. 이중간 1400명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여기 신상 털릴까봐 훈훈하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신세계가 있었는지 몰랐네요. 자, 아, 6506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저는 롯데 팬이라 작년 초 강민호 선수의 유니폼을 구매했는데 이번에 이적하셔서요. 유니폼을 입기도 뭐하고 팔기도 뭐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림은 갈매기가 홈런 치는 그림 그려주세요. 네. 어, 이쪽 채팅창에 따봉이 많이 올라오고 그리웠어요 막 보니까 이쪽에서는 어, 차가운 나라에서는 성 다른 손가락 보내줄게요 라고 하신 분 있어요. 아, 이 정도면 차단감 아닌가요? 진짜 차갑네요. 아, 새끼손가락이겠죠? 약속해줘. 그럼 그건 아니지만 차가운 나라 사람들은 이게 애정 표현이에요. 아. 이게 사실은 어떤 그리웠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차갑게. 그래요. 약속해요 여러분. 네. 어우 안 어울려. 이적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유니폼? 요거는 제가 막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참 답이 안 나오네요. 이게 강민우 선수 이름 비슷한 그게 있으면 좀 그 뭐라고 그러지? 교과서 그 뭐지 펜으로 고치는 것처럼 고쳐볼 텐데 매직으로 강민호 이름하고 비슷한 선수도 좀 있는 것 같고 요거는 그냥 간직해 놓는 건 어떨까요? 이게 나중에 좀 희귀해질 것 같은데요. 강민호 선수가 몇 번 더 이적을 하시면 사실 이건 레어템이고 또 몇 년 뒤에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예. 어, 물론 아직은 모르지만 예. 어, 이게 선수 프로 세계라는 건 예. 떠난 것도 충격적이었듯이 예.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닌가. 아 그렇죠. 다시 롯데로 어, 돌아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 그리고 사실 축구는 야구보다 이적이 더 활발하게 벌어지는데 그 시절에 그 유니폼 하면은 그것이 기억이 되고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소장 가치는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말년에는 그 고향 팀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한 1년 정도 그때를 대비해서 가고 계시면 좋겠어요. 속단할 수는 없고 홍성훈 선수 저도 두산 골스 팬인데 떠날 때 정말 속이 쓰렸어요. 저희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예. 너무 좋아하던 선수인데 또 떠났다가 끊다시 돌아오는 예. 모습을 봤습니다. 예. 어쨌든 이거를 뭐 하는 거는 비추고요. 소장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삼세번님 이름이 왜 삼세번이죠? 원룸 자취생인데요. 라면 봉지 뜯었는데 헐 라면 스프가 없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인생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어, 그림 신청은 안 하셨나요? 라면 스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라면 스프가 막 두 개 들어있을 때도 있었고 그 다시마 있죠? 그 네. 다시마. 세 개까지 봤어요. 어, 세 개? 네. 세 개는 거의 인생 다시마인데요? 그런 식으로 있는데 라면 스프가 없는 경우는 저는 그 라면 부셔 먹을 때 스프 안 뿌리고 먹습니다. 그래요? 그 밀가루의 그 맛을 더 느끼고 싶어서. 어. 과자처럼? 요번 기회에 한번 생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그동안 너무 스프 맛으로 먹었잖아요. 어. 알리올리오 느낌? 알리올리오. 생 알리올리오? 그 참기름에다가 해가지고. 쓰리 다시마면 복권사가 된다고 하신 분 있고. 아, 그 정도요? 네. 아, 그거 자체가 이미 큰 운 아닌가요? 큰 운으로 큰 운을 살 수 있나요? 아 이제 큰 운을 이미 소모해서 그러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오히려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거는 하나 딱 남았는데 이랬다면 대참사하긴 하네요, 그렇죠? 배고픈데. 채팅창에서는 뭐 케첩 비벼 먹으라고 그런 얘기 듣는데요.
김치찌개에 끓여서 투척하라고 지금 있고 그런 걸 할 줄 모르는 분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이거 김치찌개에다 투척할 거면은 너무 비싸다 그죠? 사리면 사서 넣으면 되는데 그게 그거 아닌가요? 사리면이 된 거죠 이건 싸죠 사리면이 조금 더 싸는데 아무튼 그 요리 실력을 좀 키워서 예. 밥에 뿌려 먹으러 가신 분 있는데요? 밥에다 이걸 뿌리라고요? 생라면을? 모르겠네요. 그 밥에 뿌려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양념 같이 되는 거. 땡기또. 맛땡땡. 구기땡. 맛다땡. 맛다땡. 그것을 좀 집에다 항상 구비해 놓으시고. 네. 그래요. 아, 노래 듣고 올까요? 오늘도 좀 약간 지금 겨우겨우 하는데. 착한 나라 뭐 올라왔나요? 착한 나라에? 착한 나라가 급격히 빠지고 있어요. 따뜻한 나라. 아 착한 나라와 나쁜 나라 아니죠? 네. 따뜻한 나라와 차가운 나라.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짧게. 아니 이거 얘기 좀 더 해볼까요? 한 1분만 더 하세요. 아 삼성 라면 스프 얘기? 라면 조리법이라서. 네. 아 저는 이번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가가지고 라면을 생애 가장 짧은 기간에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두 개 정도로 먹었어요. 어, 왜요? 너무 중계 일정이 바빠서요? 네, 바쁘고, 저녁 식사가 제가 했던 게 스피드 스케이팅들이기 때문에 항상 저녁 8시, 7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저녁을 먹고 가기에는 너무 촉박하고, 가서 먹는 거죠, 이제. 근데 가면은 먹을 게 딱히 없어요. 그럼 항상 라면을 먹었거든요. 그럼 라면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싫어하지 않죠. 탄수화물이라. 그러니까 살찌니까 잘 안 먹었던 건데 이번에 정말 하루에 두 끼씩 라면을 먹었습니다. 전 세상에서 라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온갖 라면들을 다 먹어본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 계속 좀 드시려고요? 아니 이제는 관리해야죠. 자 채팅창에 속보 SBS 배성재에게 라면만 먹이고 일시켜 고맙습니다. 뭐 틀린 사실은 아닌 거고. 예.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SBS가 대박 났잖아요. 예. 예. 회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참석하셨나요? 좀 약간 한번 갔습니다. 경계하시잖아요. 좀. 너무 저는 저녁 중계가 많아서. 예. 예. 잔치는 저곳에서. 예. 일은 이곳에서. 예. 참석 한번 하셨어요? 여러 번 했는데. 예. 괜찮아요. 저 원래 회식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한 번은 그 사장님이 그 굳이 저랑 제가 사장님 위원에게 소고기를 사주시겠다고 굳이 또 강릉까지 오셔가지고 SBS 사장님이 예, 소고기를 구워주셨어요. 여기까지 하고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장면이죠. 차기 사장님 아닙니까? 배성재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차기 사장님 같은데? 좀 찍은 것 같아요. 거만한 거 봐라 노래 듣자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이오스의 전속력의 발라드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권력자가 다음 부인을 딱 이제 좀 약간 많이 접촉을 하잖아요.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요? 그 정도는 아닌데? 차차차기? 차차차. 아니 이거 알아보도 몰라요 여기는. 죄송해요 오늘. 아는 스포츠 선수 아니야? 알아보고 그런 건가? 장비는 호락호락한데?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배성재 팬 이말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8045님 고민 만나볼까요? 제 이름이 영민인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만나는 사람마다 영미! 하면서 큰 소리로 저를 부르고 심지어 처음 보는 은행 직원분도 영미! 하면서 웃으세요. 사실 전 관심 받는 게 싫은데 갑자기 제 이름이 스타가 돼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람들이 제 이름으로 개그치지 않고 조용히 지나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림은 안경 선배와 어깨동무 하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관심 받기 싫다면서 안경 선배와 어깨동무 하고 있는 그림. 우리나라 영미 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좀 불편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평창올림픽을 강타한 최고의 유행어. 영미 그거였잖아요. 네, 헐 뭐. 예.
요거는 근육을 키워야죠. 어쩔 수 없죠. 왜 근육을 키워요? 근육을 키우면 함부로 섣불리 못하거든요. 어, 그런 무슨 말이죠? 프로틴 먹어가면서 네. 그 무산소 운동 위주로 하시면은 좀 몸집이 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나 보이면 함부로 하지 않지 않을까요? 농담이 꼭 맞으려고 하는 농담은 아니잖아요. 아니 은행 직원이 영미? 그래서 뭐 은행 직원이 몸을 키워서 위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니 은행 직원분이 웃었으니까 자기가 고객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세 번 웃을 거 한 번만. 그래요. 또 막 뱉는다라고 하시면 있고, 영미? 죽고 싶니?라고 하라는 거라냐고 있고, 아 침착맨 하차 체험하자고 있고, 그래요. 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부 건배사를 영미로 하기로 했다고 하시고, 아 컬링 제대로 안 본 이말년이 할 말은 아니지?라고. 아 이제 예선 봤어요 그거. 그 뭐야? 그 맞춰가지고 튕겨내버리기도 있고 각 봐가지고 당구 같은 거든요? 빙상 당구. 약간 당구랑 구슬치기랑. 양궁이랑 볼링이랑 막 섞여 있는 듯한 느낌. 네, 당구를 네 명이서 같이 하는 큰 당구공 알을 갖고 하는 것 같아요. 헐 알못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 차가운 나라죠. 어쨌든. 네. 그래요. 따뜻한 나라에서는 따뜻한 나라 많이 나가셨어요. 네. 맞받아치라고 하신 분 있어요. 그 사람 이름도 세게 부르라고. 영미? 그러면 말년! 네, 이러고 있습니다. 자, 박정수님 고민 보죠. 생라면 부셔 먹다가 이빨이 깨졌는데 치과 가서 왜 우셨어요 할 때 라면 먹다가 깨졌어요 하기 너무 창피해요. 그럴 듯한 변명 좀 만들어 주세요. 그림은 이빨 요정이 새 이빨을 가져다 주는 그림 보세요. 치아죠, 치아. 네. 하여튼 뭐. 이빨로 합시다, 오늘은. 네. 네. 이. 네. 치아로 할까요?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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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연 먹다가 네. 어금니 탁 씹었는데 쫙 하면서 떨어졌는데 그 위에가 그대로 들린 거야. 잘려져서. 끊어져서. 어떤 이가 끊어졌다고요? 네. 어금니가 위아래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딱 그 크리링이 기원참 네. 던진 것 마냥. 네. 딱 반절로 평면 수평으로 딱 잘려졌어요. 요새 붙여서 잘려서 올라왔더라고요. 아니 뭐 이가 좀 부실한 부분이었나요? 물론 안 닦았나 보다. 지금 안에서 썩었더라고요. 아 썩어 있어서 떨어진 거군요. 안에는 이제 다 이제 썩어 있고 겉에만 이제 겨우 막 붙어 있었는데 여 때문에 탁 하면서 떨어진 거예요. 아 그 정도면 두동강 난 거네요 진짜. 적출이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잘 썼죠 그래도 몇 년간. 생일을요? 원래 평생 써야 되는 건데? 덮어 씌우고 뭐 했으니까 이제 더 쓸 수 있겠지. 아이스하키 하다가 깨졌다라고 하면 이해할 거라고. 평창 때문에 아이스하키 선수들 시야가 손상된 얘기들 좀 유명해졌으니까. 좋네요. 그래요. 그러려면 또 운동을 좀 해야겠네요. 아이스하키 선수처럼 보이려면. 이제 운동하시고 스포팅 드시고. 그래요. 어금니가 배신했네 라고 하신 분 있고. 따뜻한 나라가 조금씩 미지근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따뜻한 나라는 단점이 있어요. 달달하다 대리님이네요. 적응이 안 되네요, 제가. 참선이 좀 없으세요. 네. 따뜻한 나라. 그래요. 달달하다 대리님 감사하고요. 자, 5885님 고민. 올림픽이 끝났네요. 물론 패럴림픽이 있어서 다행인데 이거마저 끝나면 이제 무슨 재미로 살죠? 헛헛한 마음, 뭐로 달래는 게 좋을까요? 베텐이나 이말년을 둔 추천은 거부합니다. 올림픽 보면서 눈물에 환호하는 그림 그려주세요. 이거는 이분을 위해서 또 있죠. 침투부라고. 저희와 관련된 건 다 거부할 것 같은데 뭐 없습니까? 이거 뭐가 있을까요? 이거 아니면 웹툰 어때요? 그냥 제 거 말고. 보이고 말고 웹툰? 조금만 모르긴 한데 뭐 재밌는 웹툰 있나요 요즘? 요즘에 그거 재밌어요. 그 땡퍼. 땡퍼. 작품 말해도 되나요? 네, 뭐. 헬퍼. 헬퍼 재밌습니다. 이름을 이제 못 보세요. 더 보고 싶어질 수 있을까요? 네. 자 방송이니까 어쨌든 꼭 보시라는 얘기만 그 정도만 하시고. 무료로 보세요.
이제 월드컵이 또 다가오니까요. 사실 이렇게 4년에 한 번 동계올림픽 끝나고 헛헛한 기분은 금방 채워져요. 예. 프리미어리그도 있고 또 동계 종목은 SBS가 계속 중계를 합니다. 시즌 중계를. 그거 보시면 되고 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참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이번에 평창올림픽이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끝나고 굉장히 지금 허무하다. 너무 섭섭하다. 솔직히 저도 네. 점점 그 원래 안 보기도 했지만 네. 점점 재밌는 것들이 많아지는 시대에서 이 올림픽이 얼마나 보게 될까 했는데 막상 하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보고 이게 딱 끝나면 아 무슨 되게 친한 친구랑 헤어지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그 아려오더라고요. 한켠이. 네. 성장 다시 가서 중계해줘라 하시고 있네. 그냥 가라미인 것 같고. 아 저랑 헤어지는 게 너무 슬프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네. 차가운 날이었죠. 그래서 배텐으로 모셨고요. 올림픽은 사실 여러 번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콘텐츠가? 저희 잘 찾아보시면은 이 영상으로 많이 올려져 있고 네. 컬링 결승전 이후에 허무함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들 많습니다. 그거는 잘 안 봐가지고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올해는 볼거리 많습니다. 올해 고3 되신 분들, 뭐 수험생 분들 정말 안타까운 생각까지 들 정도고요. 월드컵 때 스웨덴에게 갚아주자라고 하신 분 있는데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김도현님. 게임을 잘하고 싶은데 페인처럼 게임만 해도 실력이 늘지 않아요. 게임 실력도 키우는 요령이 필요한가요?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림은 배그 게임하는 속으로 제가 들어가 직접 게임을 하는 그림 그리세요. 요거는 진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게임을 시간만 늘려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 않아요.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모든 스포츠나 뭐 공부나 다 그렇지만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생각 안 하셔서 그래요, 김주현. 생각하면서 하라고요. 게임처럼 하면 무슨 상관이야. 그 몸이 따라가는 대로만 하면은 그냥 반복이에요. 매회 플레이에서 단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어떤 수정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뭐, 공신이에요? 예? 공신처럼 얘기하고 계세요, 게임을. 다 모든 그 이치는 다 이제 그게 다라면 다 이어져요. 본인도 생각 없으면서 라고 하신 분 있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안 돼요, 손이. 형이 할 얘기는 아니지 라고 하신 분 있고. 저는 저도. 침성태라고, 침성태. 침성태. 아, 공부 이끌 게임? 안 해! 라고 하신 분 있고. 생각하는 사람 말이에요. 아, 정작 본인은 시공 속으로 방송하면서. 저도 징그럽게 한 거 계속 실수한 거 계속 실수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알면서 실수해요. 상투석 성태라고. 말 성태. 아, 혼수 성태. 자, 입대에서 실전 기술 배워보라고 하신 분 있어요. 아, 그런 경우 생각 없이 해도 되겠죠? 아니요. 생각할 거면 왜 게임하냐? 라고 하신 분. 이게 그거예요. 네. 그 사람마다 이렇게 나뉘는 그 성향인데, 네. 게임은 부담 없이 그냥 스트레스 푸는 용으로 그냥, 시간을 이제 뭐, 때우는 용으로 쓴다. 그거랑, 이게 기왕 하는 거 재미를 느끼려면 이기면서 해야지 좀 재밌지 않냐. 그럼 하러 다니는데, 이게 그 문제가 팀전일 때 문제입니다. 이런 즐겜파, 소위 말하는 게임 뭐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즐겜파랑, 이제 일종 소위 말하는 열겜파. 열겜파랑 붙으면은, 이,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열겜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듣고 계십니까? 네. 아니, 지금, 따뜻한 나라에서. 따뜻한 나라에서. 어떡해요? 아니, 따뜻한 나라는 말이죠. 예. 그, 프로필에 동그라미가, 동그라미 안에 예. 여성분들 얼굴이 본인 회사가 다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 그거 보고 계셨습니다. 도저히 한 분 한 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막, 여기는 안 보시나 봐. 이렇게 하신, 섭섭해 하신 분들 있고. 아니, 이런 식으로. 하트. 핑크색 하트가 막 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본방 후에 저도 녹음해야지. 아, 그러면서 어떤 분은 차가운 나라가 더 재밌네라고 하시고 인정하신 분 있고. 제가 봤을 때 차가운 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저분은. 예. 그래요. 자, 뭐라고 하시죠? 열겜파랑 즐겜파랑. 따로 놀면 상관없어요. 근데 네. 단체전일 때 열겜파랑 이제 즐겜파가 같이 만나게 되면 네. 이제 열겜파가 이제 스팀이 오르고 이제 그 점점 그 괴리감이 점점 이제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아, 차가운 나라에서 따뜻한 나라에 침공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형 나야? 라고 계속 하신 분들 있고.
형 하트 받으라고. 이게 다 따뜻한 나라 분들이 못 버티고 나가셔서 그 자리를 지금 침투한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차가운 나라에 그냥 머물러 계세요. 관둬라 그냥. 차가운 나라. 프로필에 정신 팔렸죠?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아, 외국분들도 계신데 아주 부끄럽네요. 아, 자꾸 중간중간에 예. 아랍어가 올라와요. 그러니까요. 아는 분이에요? 아, 러시아어도 올라오고. 네, 아는 분입니까? 아, 외국 여성분들이 지금 저를 보면서 예. 뭐 하는 거야? 이런 표정을 했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스포츠 선수인 것 같기도 하고. 참고로 현재 카카오TV가 고장이 나서 저희가 채팅은 이 차가운 나라 파수분들 걸 보고 있지만 소리는 저희가 땡스타 라이브로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채팅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따뜻한 나라에 자꾸 눈이 가고 그래요. 난 베디가 그래도 좋음이라고 싶는데 어떻게 무시할 수가 없는 의견들이네요. 너 누구니? 아까 스웨덴 청취자분이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룰 수가 없었어요. 죄송하고요. 아까 스웨덴 청취자 아까 뭐라고 하셨죠? 우리를 이긴다고? 멋있고 죄송합니다. 형 저 여자에 오네요. 차가운 나라. 네. 차가운 나라. 자 노래 한 곡 듣고 분위기 좀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의 나 너 좋아해. 아 지금 흠뻑 젖으셨는데. 앞으로 인스타로 가야 되나요?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이게 채팅을 치지. 오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올라오니까 이 차가운 나라 쪽으로 아예 안 보세요. 놀린 거지. 오빠 잘생겼어. 계속 안 보세요. 차가운 나라를. 우잉 하트. 봐봐. 투사가 본인이에요. 베리 사랑해요. 어떻게 화면에 이게 떴어. 뭐야? 뭐? 헐, 그냥 자막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그, SBS. 아니, 저, 이거, 이거 다음, 카카오. 아니, 이게, 여러분들 핀이 상한 것 같아. 이제 핀이 상한 것 같아. 이거 쫙쫙 불러. 너무 친구. 이거 뭐야? 응? 아, 그래. 이게, 잭 문제네. 이게 핀이 엄청 예민해져가지고. 이제 그쪽 업체에서 한번 왔을 때 문제 그거예요. 뭐냐면 기존에 이 카카오 방송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분들은 네. 집에 설치돼 있어요. 대부분 PC에서 하시고 카메라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양도 좋고 잭을 꼽다 뺐다를 안 해요. 고정돼 있으니까 내가 그 장소로 왔으니까 되게 예민한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계속 쓰시면 그렇죠.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가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우리가 무슨 전용 설치 놓고 쓸 수는 없냐 물어보는데 우리 스튜디오 사장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게 엄청 예민한 편인데 우리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따분 이걸 꽂다 뺐다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벌써 지금 2년째 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 오래 썼네요. 결국엔 탈이 나. 케이블 한 다섯 개 사놓죠. 이렇게 달달하게 이렇게 채팅이 이렇게 달달하게 올라오는 거 방송에 차라리 요청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받으면 이제 자, 지금 채팅을 가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럴게요. 애성재 팬 3월 3일 토요일 말년이 편한 상담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채팅창이 오늘 두 가지가 열려 있습니다. 아 따뜻한 나라에서 좋은 얘기 오빠 살 빼지 마요. 갑자기 이건 뭐야? 왜 두 개를 다 했어? 응? 어떻게 하라고? 아니 지금 차가운 나라 차가운 나라 갑자기 온 봄이 찾아왔네요. 근데 이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지금 우리가 소리가 안 들려서 아 소리 똑같네. 아니 뭐, 여기 카카오에 나오는 거는 옛날 그 커맨드 앤 컨커에 나오는 동영상 같아요. 네. 아 대충 어떻게 되네 이걸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손대 씨의 리액션을 볼 수 있기도 해. 근데 이거 화질이 너무 안 좋은데? 아니 뭐 어차피 아까 스티로 화면보다는 이게 낫지. 자 갈게요. 제가 시간 없었습니다. 1학년 그냥 뺄게요. 자 노래 듣고 와서는 그냥 바로 사연을 봅시다. 아 이거 근데 너무 가기 이상한데? 사연이 아니고 그림이야. 자 들어갈게요. 꺼줄래? 이걸로 그냥 하자. 정글의 복지 느낌 나죠. 그러니까. 놀라운 나라. 시험 없어 지금. 아 진짜. 저 할 수 있어요? 기다렸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 486이냐고. 이런 거 그리고. 그럴게요. 자, 배송제 텐 말년이 편한 상담소, 김수환님의 고민 만나봅니다. 친구가 생일 선물로 깨톡 이모티콘을 사준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힙한 게 없더라고요. 말년 형님 이모티콘은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없는 거죠? 저를 위한 이모티콘 하나 그려주실 수 있나요? 그림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이모티콘이 노잼 그림 그려주세요. 제 거는 옛날 나왔었는데 지금은 팔지 않습니다. 한정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하실 수 없는 거고, DC땡사이드 아시죠? 네. 거기에 제 그 이모티콘, 그 일반 그 유저분들이 만드신 게 있어요. 말년콘 네. 1, 2, 3. 그거에서 따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미 아카이브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써라. 네. 그려주고 싶진 않다. 그렇게 배신을 해야 되는데 이모티콘을 살려주겠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신모티콘이냐고. 말년콘. 차가운 나라. 그래요. 자, 김서준님. 저희 집 거실 중앙엔 3년 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3년 전보다 20kg이 빠졌고요. 살쪘을 때는 사진을 집에 메인에 두는 것이 너무 찝찝했는데 가족들은 3년밖에 안 된 가족 사진을 새로 찍기 싫대요. 대신 말년 작가님이 그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림은 날씬해진 제가 센터인 새로운 가족 사진 대신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가족 사진은 보내주고 해야지 저희가 어떻게 그냥 그리나요? 지금 현재 그 사진보다 20kg이 빠져서 새로운 그 가족 사진이 필요한데 안 찍는다고 해서 그런 거죠? 네. 근데 저보고 그리라고요. 사진을 모르는데. 아니 저 이거 됩니다. 저 그려드릴게요. 이거 대충 느낌 오고. 그거를 집에 메인에 두겠다고요? 메인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뭐 거실이겠죠? 네.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곳? 네. 몇 남 몇 년지? 부모님은 다 계신지? 이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그리라는 거죠? 요거는 가족 구성원이 많아요. 많으니까 의견을 하나로 뭐라고 뽑아낼 수가 없어서 이게 다시 찍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제가 봤을 때는 형제가 자기 포함해서 3명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추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혼합인 것 같아요. 남녀 혼성. 누나 둘, 이 서준 씨 하나 해가지고 서준 씨는 제가 보니까 너무 메인에 두는 옛날 살쪘을 때 사진을 메인에 두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 보니까 살이 무척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살 빠진 그 느낌을 좀 아까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요. 김서준님에 대한 프로파일링이었습니다. 자, 오늘 고민을 벌써 9개나 만나봤어요. 평소와 너무나 다른 것 같은데. 요 정도면은 2회분으로 쪼개서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명탐정 침란이라고 있고요. 몸매를 확실하게 표현해 주시고, 얼굴은 어쨌든 대개는 이말년 씨 그림체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50kg인데 20kg 빠져서 130이 되면 그렇게 티가 안 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바꾸고 싶어요. 그럼 뭐냐? 100에서 한 80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90에서 70 정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느낌, 70, 80 그 느낌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림 선정해 주시죠. 바로 이분으로 할 건가요? 네, 날씬 김서준님께 선물을 하겠습니다. 자, 1분만 주세요. 오늘 급하거든요. 네. 자, 서준씨, 갑니다. 꽉 잡으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빠 잘생겼어요.
아, 그럼 돼? 인스타 라이브 개인 방송도 가끔 해줘요. 오빠 저랑 족발 먹어요. 오빠 가지 마요. 보고 싶었어요. 떡코 잘 어울려요. 감사하고요. 목소리 짱 감사합니다. 오빠 멋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PC통신 시절이 생각나네요. 오빠 저도 운전병 출신이에요. 오빠랑 또 결혼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죠? 오빠 군대 시절부터 좋아했어요. 관심 있고요. 형 코로 하트 먹어줘요. 오빠 목소리 심쿵. 오빠 또 결혼하고 싶으면 이분아 오염된 듯이라고 하시면 있고, 아, 그래요. 졸귀, 할, 헐. 오빠는 얼굴이 다 했지, 뭐. 눈 좀 커 보이네요. 아, 베디 너무 좋아. 오빠 랩해줘요. 그래요. 이런 나라도 있었군요. 마젤란이 이런 느낌을 받았던 거 아닌가. 콜럼버스도 그렇고. 신대륙 발견. 다 그렇습니다. 어? 자, 가족 사진이 완성됐습니다. 볼까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보실 수가 없죠. 따뜻한 나라만 네. 보실 수 있죠. 네. 따뜻한 나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말년의 힐링툰. 살 빼고 나서 그 옷이 좀 약간 헐렁헐렁한 걸 좀 표현해봤어요. 그렇군요. 이분은 이제 그 자기가 바뀐 모습. 다른 가족분들이 네. 왜 옷도 없이 그냥 마치 유령처럼 돌아가신 분들처럼 표현을 해놨어요. 이분 이분들이 지켜주고 계신 것 같잖아요. 이 그림을 원한 거는 날씬해진 자기 모습이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 자리만 제가 그 체크를 해놨고 여기다 사진을 붙이세요. 저걸 돈 받고 그리냐고 하신 분 있고, 아, 제사 드리는 모습이냐고 하신 분 있고, 아, 차례상이냐고, 왜 깔깔이 표현이냐고 하신 분 있어요. 아, 이게 체크난방. 체크난방이에요? 알겠습니다. 신과 함께냐고, 이말년의 신과 함께. 그래서 여기 사진 이렇게 붙여서 쓰시고, 이거만 아, 살짝 빠진 헐렁헐렁한 모습. 역시 오늘도 피드백이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보낸 사람 김자홍이냐고 하신 분 있고요, 사연. 신이에요! 네. 자, 이말년의 힐링툰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친구와 함께. 코인이래요, 코인. 3월 3일 토요일 배성재 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재근의 골목길 끝곡 드립니다. 야한 꿈꾸세요. 오늘 밤에 인스타 방송을 해봐야겠는데. 아, 이거 붙이셨어요? 이렇게 따뜻한 나라가 있었을 줄이야. 제가 이제 개인 방송을 하는 이유가, 네. 이거 맛이 있어요, 이제. 거긴 파수들보다 더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아. 이제 대화하는 게 있으니까. 오빠, 너무 목소리 좋아요, 형. 여러분 하나 더 떠야 됩니다. 이따 해 이따 봐. 그렇지. 내려오는 건 좋은데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지.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오빠 목소리가 제일 따뜻.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란다. 근데 또 한 번 알려주실 거 아니가? 내려오는 건 한 방이야. 훅 간다는 얘기 알지. 좋아요. 안녕하세요. 2018년 3월 10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정인의 오르막길 첫 곡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이효리 씨의 명언이었습니다.
효린의 민박 2에서 가져온 소리였고요. 동네 아이랑 눈썰매를 타려고 언덕에 오르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올라갈 땐 힘들고 내려오는 건 한방이다. 네. 어렵게 올라간 정상의 자리. 지키는 게 더 어려운 법이죠. 저희는 올라간 적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요. 대본에 작가가 베텐도 밤 10시에 이 자리까지 어렵게 올려놨는데 훅 내려오지 않게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써놓고는 막 지워놨어요. 무슨 이 머릿속에 패닉이었을까요? 겸손해야죠. 네. 감사하고요. 자, 토요일은 소소하고 사소하고 알맹이 없는 상담 코너, 만화가 이말년 씨와 함께하는 말년이 편한 상담소 듣겠습니다. 그래도 성심성의껏 같이 고민하고 그림도 그려드니까 한 줄 고민 보내실 분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청취율 1위에서 내려왔나 보네 크크크크라고 하신 분이 있네요. 제가 없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듣고 보실 수 있는데요. 카메라 수리가 안 된 날에, 장비가 말을 안 듣는 날에는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어떻게든 좀 불편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정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나라 채팅창, 차가운 나라 채팅창을 함께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나라에 지금 베리따시라고 하시는 있고요. 오빠 어쩌고저쩌고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임시방편이지만 이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따뜻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빠 팬미팅 언제예요? 라고 뭐래? 따뜻한 날에 이조하셨어요 지금. 폭발이셨어요. 따뜻한 나라 채팅 이소를 숨기지 못했어요. 수리가 안 되는 날에 확인하네.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듣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럴 때는 정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나라 채팅창 얼굴이 더 크게 나와서 좋아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이쪽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나라 지금 단단히 뛰어났습니다. 참 웃긴 양반이야라고 있고요. 사서 욕먹는 대장이라고. 이런 거 두 번 읽고 바로 여기 돌아가서 이런 거 올라오면. 대알단 정모 중. 얼굴이 너무 큰데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왜 우린 안 챙기냐. 형, 여기 다치면 거긴 지옥이 될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촛불 시위 안 나고. 우린 짬 통행. 그렇지 않습니다. 차갑긴 차갑네, 진짜.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 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 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최선을 다해 대충대충 살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만화가 이말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정말 대충 사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더군요. 그렇죠. 만화 주 2회 연재. 거기다가 개인 방송 생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축하드립니다. 기획도 하고, 축하드립니다. 기획 드셔가고, 땡치부 관리도 하고, 에텐 녹음도 하고. 베텐이 그럼 한 5순위 정도네요? 스케줄에서? 아니요, 1순위요. 1순위? 네. 아, 그래. 웹툰보다 앞순이다? 네. 알겠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뒷말을 안 하는 분인데. 영순위. 영순위. 네. 감사하고요. 이말년 작가는 그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네. 가장 치열하고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살았을 때가 언제였나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정자 때 이후로 지금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이에요? 네. 와, 그래 보여요. 네, 너무 피곤해요. 뭘 좀 덜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케줄에서? 갑자기 신경질이 납니다. 막 저녁에 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하여튼 이제 그만해야겠다 생각한 적 있다 없다? 좀 했죠. 했는데
작가님이. 예. 무슨 소리냐면서. 협박하죠. 예? 협박하죠, 약간. 아니, 그, 좀, 맞는 분위기에서 말하라고. 근데 맞는 분위기로 안 만들어주세요. 네. 수영이 보고 열심히 하라고 하신 분 있고, 막 서고 빵 끝이라고 하신 분 있고, 비디오 스타 아래 나오시나요? 예. 요거 나올 때는 아마 당연히 됐을 거예요. 아, 고정 출연 아니고 한 번? 네, 한 번이요. 축하드립니다. 그것도 네. 그때 스텝을 좀 보고, 편집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예능에 의외로 나오시면 편집이 많이 되시더라고요.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편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밖에 안 해요? 예. 최대한 살린 거예요. 피디님이 최대한 신경 써서. 아니, 출연료를 얼마나 받고 나오는데 그것밖에 안 해요. 아,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타율이 높네라고 좋은 얘기해 주신 분 있고요. 이게 차가운 나라죠? 따뜻한 나라. 아, 차가운 나라. 네, 차가운 나라. 차가운 네. 나라도 이런... 가끔 훈날 때가 있습니다. 사할타자 이말년이라고 PD 혼신의 편집이라고 6할, 6할 하신 분 있고 방송하는 방청객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제가 또 말하는 게 별로 없는데 예. 출연을 했으니까 중간중간에 나가야잖아요, 얼굴들이.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웃는 걸 계속 넣어요. 진짜 방청객 같아요. 맞아요. 웃는 것만 계속 들어가니까. 네. 저는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 나오면 저도 이말년 씨처럼 네. 저도 욕심을 많이 안 부리는 스타일이라 네. 막 뭘 제 차례가 딱히 오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끼어들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저는 안 끼어들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건 알고 있어요. 저도 방송국에서 직원으로 살다 보니까 여기서 막 제가 웃거나 막 이러면 그냥 아무 때나 저의 웃는 커트를 잘라다가 쓴다는 거 알고 있어서 방송 내내 표정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 재밌게 즐긴다는 것도 표시하기 싫어요. 예? 네? 그 눈 윗살로만 웃어요. 그렇게 웃은 게 정글 없지. 맞아요. 뚱한 듯한 네. 표정. 형 붕어빵에서 춤췄잖아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 시킨 건 했는데 제가 거기서 거의 웃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붕어빵은 문제가 뭐냐면 무슨 강심장이나 이런 때로 나오는 예능은 개인 카메라들이 다 있는데 붕어빵은 카메라가 이렇게 좀 많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그 출연진을 잡을 때 뒤에 저도 잡혀 있어요. 근데 제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는 게 정글의 법칙 1포즈 예. 인지도 급한 시절 그거라도 했어야지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인지도를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네요. 채팅창에 붕어빵 가난하네 라고 하신 분 있고 도전 천국 보러 갑니다 라고 하신 분 있고 넘어갈까요? 자 6554님이 요즘 이말년에 전화데이트라는 라디오쇼를 하시던데 다른데 DJ로 섭외하면 배신할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DJ를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건 뭐예요? 라디오쇼? 이건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인 방송 기획한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연재도 하고 하니까 개인 방송을 예전처럼 아무 때나 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밖에 못하면은 좀 기획해서 알차게 하자라는 취지로 스트리머분을 한 분씩 초대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아 제가 신분이 이 방송국 소속이기 때문에 네. 나갈 수 없는 게 아쉽네요. 아 아니었으면 나가실 의향이 있었나요? 아 부르시면 제가 나가드려야죠. 이 신분만 아니었으면. 네.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할게요 시청자분들한테. 뭐라고? 제 시청자분들한테는 섭외가 거의 됐는데 어쩔 수 없이 그 규정상. 지금 방송 열어놓고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면 뭐예요? 그거는 밥 먹을 때 얘기하시고 네, 채팅창에 해피투게더 전화를 받았잖아!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그것도 사실 10분 정도만 저희 형이 출연하는데 10분 정도만 전화를 받아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한 30분 통화를 했어요. 당연히 잘라 쓰겠지. 타방송사 아나운서니까 알아서 잘라 쓰겠지. 그리고 그 전화 연결이니까 PIP라고 픽처 인 픽처 조그만 화면으로 제 얼굴 자료 화면만 딱 나올 줄 알았는데 화면의 절반을 온갖 사진을 쓰면서 편집을 했다고 해가지고 마치 제가 한 30분 정도 출연한 것처럼 그걸 보면서 저희 회사 선배들한테 몸둘 바를 몰랐어요. 제가 거의 예능을 안 하는 쪽으로 막 가다가 몸둘 바는 몰랐지만 표현을 안 하셨죠? 표현했어요. 좀 약간 뻔뻔하게. 아니에요. 아니요. 네. 제가 또 잘합니다. 아, 배성재 친정사랑 잘 봤고요. 라고 하십니다. 네. 베레신이라고. 아, KBS 따뜻한 나라였어. 라고 하시고. 네.
그래요. 신정사랑이었었나요? 아, 대리는 SBS 아나운서 팀의 프리인가요? 어디서부터 배신자라고 하네요. 대리 차장 승진 못할 뻔이라고 하시면 있습니다. 자, 이말년에 리미티드 에디션 티셔츠 이거 어떻게 드릴까 하다가 진정한 이말년 작가의 팬에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튼 2018 이말년 시리즈에 신랄한 모니터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마음에서 우러난 강한 디스나 아니면 티셔츠를 갖고 싶은 욕망에 딸랑딸랑 칭찬 둘 중 하나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코너 시간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말머리로 칭찬 또는 디스 달고 보내주시면 다음 주부터 소개하고 선물을 쏘겠습니다. 라이브가 꺼졌어요. 한 시간이 다 된 건가? 근데 그 아직도 소진 안 됐어요? 언제 끝나요? 아무도 안 받아봐요? 아니, 좀 형수 씨 샀죠, 형수 씨. 그거 감안해도 만든 지 꽤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선물 주려고 그랬는데 사탕, 샷다로 시작되는 거 말했는데. 아, 그 뭐 못 맞추시고. 한 명 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특이하게 하셔가지고. 아, 진짜 어렵게 해서. 두 배로 피곤하다. 소개하고 선물을 쏘겠습니다. 라이브가 꺼졌어. 배터리가 없어졌어. 배터리가 없어요? 꽂아야지. 오늘 쏘겠습니다. 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크고 작은 고민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고민을 해결한 분들 가운데 선정을 해서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툰을 보내드리니까 고민 보내실 때 받고 싶은 그림도 같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피드백도 부탁드립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이번 주는 뭔가요? 저번 주에 말이죠. 네. 웹툰 작가끼리 여수로 여행을 갔어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했던 얘기잖아요. 아, 달라요. 네. 그랬는데. 그 행인분들이 엄청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기안84님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진 찍으면은 그 찍는 걸 보고 또 오시고 찍는 걸 보고 또 오시고 케이블카 타려고 하는데 그 케이블카가 왔는데 찍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완전 혼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안84 작가님에게 마스크를 씌웠어요. 못 알아보게. 근데도 어디서 계속 오는 거예요. 행인분들이. 네. 왜 그런가 우리 자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같이 갔던 멤버가 주은 작가님, 김풍 작가님, 기한팔사 작가님 이렇게 였거든요. 네. 그래서 주은 작가님의 그 대머리를 보고 어그로가 끌려서 기한팔사님을 발견한 거였더라고요. 어그로가 끌려서? 네? 뭐라고요? 이끌려서, 이끌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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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끌려가지고 기안84 작가님을 발견한 거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모자 뚜껑 써라. 계속해서 뚜껑을 썼더니 모자. 예. 김풍 작가님을 보고 이제 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김풍 작가님이 이 뿔테 그 검은색 안경 있죠. 이것만 벗으면은 잘 못 알아보세요. 이게 좀 약간 트레이드마크 같이 돼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 벗기니까 흥결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죠. 뭐죠? 리뷰 포인트? 관심이 많이 필요하면은 주호민 작가를 데리고 다니면 좋다. 지난주는 음식점에서 뭐 좋은 걸 먹으려면 김풍 작가와 다니면 좋다 했는데 관심이 필요하면 이번엔 주호민 작가와 같이 다니면 좋다. 기가 막혀요. 알겠습니다. 이분이 키가 살짝 작아가지고 딱 그 머리가 딱 그 반사하는 빛을 반사하는 부분이
머리 볼 쪽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발견이 잘 됩니다. 다음 주는 기한 얘기할 거냐고 하신 분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그만해야죠. 여수 4탄까지 기대한다고 하신 분 있고요. 2탄에서. 2탄으로. 저번에 라면은 3탄. 알겠습니다. 아, 따뜻한 나라에서 강아지 이모티콘이 올라왔었다고 하신 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455님의 고민입니다. 월요일에 출근하기 싫은데 어떤 변명을 대야 그럴싸하게 쉴 수 있을까요? 저 진지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림은 와장창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와장창하는 그림이면 되나봐요. 요거는 제 개인적인 지론인데 하기 싫을 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진짜 필요할 때 쉴 수 있어요. 네. 이때는 그렇게까지 이게 막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기 싫다는 이거는. 왜냐면 맨날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꾸역꾸역이라도 해서 나가세요. 컬링 보러 갔다고 해요. 라고 하시면 있고. 컬링 보러 갔다고 하면 회사에서 봐주나요? 뭐, 올림픽 기간에 봐줄 수 있는 이제 끝났으니까. 꾸역꾸역 한다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도 저희한테 이렇게 고민은 보냈지만 꾸역꾸역 할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라도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하기 싫죠. 엄청 네. 하기 싫죠. 네. 그러면 뭐예요? 쉬잖아요? 집에서 뭐예요? 그냥 늘어져 있어요. 아, 이분은 뭐 좋은 거. 그럼 늘어지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늘어지는 거는 잘 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너무 긴장되지 않나요? 요즘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네, 이거 잘 되면 충분해요. 이거 어차피 쉬어봤자 집에서 그냥 이렇게 늘어지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원기 왕성할 때 쉬시고 이거 늘어질 때는 회사 가서 늘어지죠. 그게 형이 할 말임? 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제일 바쁘게 늘어지는 양반이 아, 저 진짜 바쁘게 살아요. 얘기하신 분 있고 진짜 저녁에 갑자기 막 우화가 치밀어요. 왜 나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알겠습니다. 저 형 요새 많이 힘든가?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1770님의 고민입니다. 친구가 어디서 자기가 이말년 닮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칭찬이냐고 물어보는데 이거 칭찬, 욕? 제가 뭐라고 얘기해줘야 할까요? 그림은 이말년 작가와 제 친구가 손잡고 빙글빙글 도는 그림 그려주세요. 요거 은근히 이말년 닮았다고 하면서 은근히 좋아요. 말할 때. 그래요. 이말년 닮았 분들은 되게 수염이 좀 이렇게 멋있게 나 있거나 그런 분들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면? 피곤해 보일 때. 피곤해? 개슴치레한 눈? 졸려 보일 때. 이말년 닮았다고. 쌍꺼풀 좀 약간 수술한 것 같이 보일 때. 칭찬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좀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안역의 상이라는 뜻이라고 하신 분 있고 피곤한 울버린이라고 하신 분 있고 눈이 흐리멍텅한 사람이라고 일진상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에반의 상 강동원 느낌도 있다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그 알아요 그 무슨 사진인지 그 베텐에서도 저 죽이려고 일부러 그거 비교 사진 해놨잖아요 네, 네. 저 안 살다 할 뻔했어요 네. 인터넷에 이말년 레전드 사진 검색하면 잘생겼던데 라고 하신 분 있고 그거는 그 당시도 어렸고 그때 당시 이제 그 지금의 아내와 사귀고 있을 텐데 그때 아내가 포토샵을 해줬어요. 아 능력자시네요. 네. 그리고 각도가 입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입을 가리면 한 50이면은 한 200처럼 나와요. 뭔지 아시죠? 네. 아래 턱 부분부터 해가지고 입을 가리면 네. 아 저도 가끔 부탁드려도 됩니까? 이따가 가리는 거야? 가리고 아니 그분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아내분이. 아, 그거, 예,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데이터 한번 나오시죠. 여러분, 안산 강동원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써주신 분 있고요. 보시고, 퍼뜨리지 마세요. 저 한번 죽는 거 보고 싶은데. 이말년에게 복수해야지?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4780님. 네. 4780님 문자입니다. 충동적으로 1m짜리 미니언 피규어를 주문했는데 이걸 어디다 숨겨놓으면 좋을까요? 제 차에 들어갈 크기는 아니고요. 아내는 캐릭터 같은 거 안 좋아합니다. 아이는 아직 없어요. 그림은 미니언이 다이아 반지를 물고 있는 그림 그려주세요. 미니언이 뭐예요?
미니언이 그 노란색 그... 아 미니언즈 네. 그 노란색 그 그 뭐야 그 유탄 발사기 그 유탄 느낌 네. 그거죠? 그 1미터짜리예요? 애기라고 하면 안 될까 애기? 이상했다고. 이건 절대 그 베텔의 공식 입장 아니고요. 예. 아 유탄 발사기였다가 애기로 갔다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네. 1미터짜리 어떻게 시켜요? 오폭이라고 지금 있고요. 웃긴 게 또 차에는 실을 수 없대요. 되게 깐깐해요. 이거 어떻게 숨깁니까? 오발탄이라고 하자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오발탄 괜찮다. 오발탄. 알고 보니 보온병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거 아셨어요? 마호병 아세요? 그럼요. 전 마호병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네. 근데 그게 옛날에 있었던 단어더라고요. 많이 썼었죠 그때. 자, 아무튼 탄피라고 하자고 하신 분 있고, 아 혼날 때 그거 열어봐. 그 안에다 귀금속을 하나 넣고. 아 이벤트인 것처럼. 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안에 귀금속 하나. 유부남들이 써먹기 괜찮은. 네. 네. 일단 뭐 하나 넣어놓고 해야 되네요. 자. 자, 선미의 주인공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장기가 찾아온다. 자. 거의 다 했죠. 고 2부. 자, 선미의 주. 너무 크나. 자. 자, 선미의 주인공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괜찮아요? 어 이거 손 때문에 이러면 또 뒤집히나? 3월 10일 토요일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행지영님의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11년 된 반려견이 저를 무시해요. 이제는 외출했다 들어와도 자기 자리에서 나오지도 않고 제가 쓰다듬어주면 귀찮다고 으르렁거리기도 합니다. 제 방은 그저 배변패드 있는 화장실로만 쓰이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제가 반려견의 서열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림은 강아지가 제 앞에서 두 발을 들고 서서 꼬리 흔드는 일을 보여주세요. 강아지 눈은 하트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요거 그 제가 보니까 개 아저씨 그 나오는 거죠. 그거. 강형욱 씨요? 네. 강형욱 씨 나와가지고 하는 거 봤거든요. 무조건 이거요. 기승전 사료예요. 이거 보니까 제가 그 패턴 분석했어요. 사료 그 하나씩 계속 하면은 무조건 강아지 넘어오더라고요. 먹을 걸로 해야 돼. 먹을 걸로 사료로. 근데 이게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냥 강아지가 밥그릇에 가서 네. 앞발로 네. 막 뒤집어요 이제 밥그릇을 네. 밥 줘! 이러면 네. 거기다가 네! 하고 가서 사료를 와르르 쏟잖아요 네. 그럼 얘는 내 밑이 근데 얘 밥을 사료 하나를 들고 네. 이제 뭘 이렇게 시킬 때마다 상으로 주는 거죠 네. 네. 그래야만 얘가 이제 서로 교감을 하면서 훈련이 되는 건데 네. 보통 그냥 밥을 사료를 와르르 쏟아주면 그냥 얘는 집사 혹은 노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약간 밀당을 해야 되는 거죠 사료로. 그렇게 예. 하세요. 네. 서열 위로 올라가세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강아지도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집에 네. 내가 혼자 사는데 강아지를 키운다 이러면 주인으로 인정하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형 있고 뭐 오빠 있고 이러면 네. 보통 그 순서를 금방 외워요 강아지가. 네. 족보를 금방 알아요. 그래가지고 쟤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이렇게 딱 알아요. 그럼 네 번째만큼 대우.
예, 그 정도로 합니다. 첫 번째만큼 돼요. 그렇죠. 군대에서도 이게 딱 그 병장 하늘 같은 병장 있고 상병 있고 일병인데 바로 위에 같은 이등병이 너무 이러면 그러십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잘 없을 때 사람 없을 때. 예, 그러십니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개를 안 키우는 게 창팔자예요. 아 이미 틀렸으니 개한테 충성하자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이것도 좋은 말입니다. 아. 네, 그냥 잘 해주면 또 강아지는 의리가 있어가지고. 에휴, 그래, 니가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이래서, 잘 핥아주고, 네. 챙겨주고, 그런 거 합니다. 100% 한번 물 것 같은데, 물지 않아요, 잘. 만만해서. 많이 거슬리지 않으면 물지 않아요, 잘. 왜냐면 나중에는 지위가 개껌보다 밑이에요. 개껌은 물어도 되잖아요. 개껌은 얼마나 소중하게 하는데요? 소중히 무는 개껌. 험하게 물겠죠, 개껌보다 아래니까. 아예, 이게, 그, 강아지들이 애정표시로 잘글잘글 무는 거 있어요, 이렇게. 네.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거, 이렇게. 장난처럼, 네. 마치 뭔가, 아, 본인이 맹수인데, 뭔가 사냥할 때 그 용맹함을 가볍게 보여주는 그런 거 있어요. 그 수단이 제가 되면 어떡하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요? 예. 네. 양말 뺏어가고, 그럽니다. 아, 스피창하게, 저기 형한테 우리 몇 번째야? 라고 하신 분인데, 첫 번째죠. 첫 번째. 네. 첫 번째 맞나요? 네. 저는, 모든 분들을 말년 병장 대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표정이 첫 번째가 아닌데요? 네? 표정이 첫 번째가 아닌데요? 말년 병장 대하듯이 하고 있어요. 아, 립서비스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영혼 좀이라고 하십니까? 따뜻한 나라만 챙긴다고 하십니까? 영순이가 300개인가요? 그러십니까? 자, 다음 고민. 이혜림씨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그룹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데요. 함께 운동하는 어머니들이 힘드니 먹으라고 간식을 하나둘씩 나눠주시거든요. 처음엔 고구마, 바나나를 주시더니 요즘은 연잎밥, 김장김치와 보쌈 등으로 발전했습니다. 문제는 너무 맛있어요. 운동을 하러 가는 건지 아니면 먹으러 가는 건지 잘 모르겠고 다닐수록 체중이 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음식을 권할 때 뭐라고 하고 거절을 해야 할까요? 그림은 날씬한 사사 사이즈의 몸매로 샤론스톤처럼 다리꼬고 앉은 섹시한 저의 모습 그려져요. 샤론스톤만 보니까 저희보다 누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라고 하는 것 보니까 사사 사이즈가 아니라 사사 44 세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머니들은 60대 이상 봅니다. 연잎밥 나온 거 보니까 진짜 어머님들도 연령대가 그리고 연잎밥을 맛있어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이 연잎밥 세대예요. 연잎밥은 근데 요즘도 많이 먹어요. 그래요? 예 인사동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살면서 처음 듣는데 뭐예요? 연잎을 먹는 거야? 싸먹는 거죠? 싸먹는 거 연잎 네. 밥을 연잎에 싸먹는 거요? 아 건강한 맛이고 아 샤론스톤 말고 마릴린 먼로 아닌 게 어디냐고 하신 분 있고요. 아, 저 까먹었어요. 샤론스톤 저 계속 뭐더라 했는데 여자죠? 이거 그 여자 배우. 네. 원초적 본능. PBKH 아닌 게 어디냐고 하신 분 있고. 연잎을 싸서 찌는 밥이라고. 소피 마르소. 저희 김태욱 네. 그 아나운서 선배님. 네. 그분 아직도 그 배경화면이 소피 마르소입니다. 책받침. 책받침은 안 갖고 계시죠. 지금 그분이 책받침 쓰실 일이 없잖아요. 혹시 네. 결제할 때 그 뒤에다 받쳐서 볼펜 잘 나오게. 아, 결제는 요즘 다 전자결제고요. 예. 언제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뭐 결제 이런 서류 갖다 드리면 이분이 이렇게 사인하신 줄 알았어요? 뒤에 받칠 때 그게 있어요. 느낌이 싹. 아, 혹시 책받침 안 갖고 계신지, 갖고 계시면 결제 신청해야 되나요? 저 책받침. 저 강의식 책받침 집이 있습니다. 아, 집에 갖고 계세요? 아,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옛 물건들 잘 안 버리기 때문에. 아, 강수 책받침도 있다고. 요즘은 마우스패드로 싸우는 거 아니냐고. 넘어갈까요? 네. 하여튼 네. 그 이혜림님 뭐라고 거절해야 될지. 일단 어쩔 수 없죠. 그냥 먹는 척만 하죠. 먹는 척만. 한 입 정도? 네. 연잎만 먹고 밥은 안 먹고. 아니 무슨 연잎만 먹어요? 등짝 맞을걸? 이라고 하시면 있고. 밥하고 같이 먹는 척하면 연잎만. 익룡 소리 내자고 하시면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 들으셨나봐요. 아, 연잎밥 좀 먹어봐, 그런데? 이게 인간의 사회생활 맞습니까? 아니, 후액은 연잎만 먹었을 때 뭐라고 하면 그때 하죠. 연잎만 먹어보고. 아,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고 한 시간 더 삐져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아무튼 다리 예쁘게 꼬고 앉으시고요. 강정용님. 저는 엄마의 과잉보호를 받고 자란 마마보이입니다. 네. 나이도 이제 22살이 됐고 슬슬 마마보이 타이틀을 떼고 싶어서 혼자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역시나 엄마가 혼자 여행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네요. 엄마에게 혼자 유럽으로 여행 가는 걸 어떻게 허락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 좀 주세요. 에펠탑 밑에서 와인 한잔하고 있는 제 모습 보여주세요. 혼자 여행 군대로 가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진짜 22살 때 이게 딱 이 병인 것 같아요. 이거. 유럽이나 어디 계속 배낭여행 떠나고 싶은 거 이거 병입니다. 이 나이 때. 가보셨어요? 아니요. 이게 병만 걸리고 싫어했어요. 저는 비행기를 군대 갔다 와서 일본의 그 저희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나라 보훈처에서 이렇게 대학생들 가운데 후손들을 이렇게 여행시켜주는 여행이라기보다 이제 유적지 탐방을 시켜주는 캠프가 있어요. 독립운동가 후손이셔서 그 선정된 건가요?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중국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 해가 2003년인가 그래서 사스 그게 있어서 중국 여행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 쪽으로 유적지를 바꿔서 저는 일본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비행기를 태어나서 처음 타본 때였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왜죠? 떨어질까봐? 이게 비행기가 크니까 그냥 이렇게 둥실 뜰 줄 알았는데 갈 때 갑자기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해가지고 이게 괴물이라니까 생각보다 무섭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귀도 멍멍해지고. 네. 지금이야 뭐. 아무튼. 네네네. 아무튼. 저는 이런 병이 걸려본 적이 없어요. 외국을 간다는 걸 꿈을 못 꿔봐가지고. 가고 싶다, 이런. 예. 없었어요. 이러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집에서 허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정용 씨 같은 경우처럼. 이럴 때는 엄마가 아들이 못 믿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돼요. 프로틴 먹으면서 운동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진짜 몸이 딱딱해지면은 엄마가 보내줘요. 진짜로. 그래요. 위험해서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근데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 회사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출장을 많이 가는 신분이 돼가지고 막 다니다 보니까 좀 배워놨으면 좋았을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죠? 그러니까 뭐 공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든가 최소한의 영어, 그리고 그 사람들,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뭘 먹고 뭘 안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알게 되더라고요. 따뜻한 나라 채팅창 보니까, 오빠 비행기 신발 벗고 타셨죠? 라고, 이런 가벼운 조크를 던져주는 이 따뜻함. 얘기를 심지어 두 분이 하셨어요. 조크, 오빠 신발은요? 조크는 차가운 나라다. 예? 네? 조크는 차가운 나라. 따뜻한 나라 조크 마음에 드는데 왜요? 조크는 차가운 나라 스타일인데. 네. 삐친 척하고 문 쾅 닫으면 보통 엄마들이 다 들어주지 않나?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근데 그때 이게 있어요. 문 쾅 닫았는데 아빠 들어가기 전에 문 따서 들어가기 전에 열어. 이때 꾹 열어야 돼요. 크게 혼쭐납니다. 그러니까요. 아빠 있을 때는 그 데시벨 조절을 좀 해야 됩니다. 아빠 있을 때는 이제 분노 조절해야 돼요. 맞아요. 분노 조절이라는 게 사회에 따라 됩니다. 강아지와 다를 바 없네요. 사람에 따라서 이게 1이면 1이만큼, 2이면 2이만큼, 이거 맞나? 자, 어려운 말인 것 같고요. 군대 제주도로 갔더니 비행기 지겹도록 탔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변명이 있다고, 아빠가 계실 때, 나도 모르게 문을 꽝 닫았을 때, 아버지가, 바람이 불었다고, 창문 열려있어서 그랬다고. 아니, 이렇게 하는 거야. 억양을, 자존심을 아직 바로, 그 폐쇄장을 바로 할 수 없으니까 바람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좀 약간 센 것 같으면서 약하게 해야 돼요. 그거 하나도 안 센 것 같은데요? 그냥 완전 약한데요? 이거 넣어야 돼. 대놓고 약한데요? 아니요, 이거 은근히 자존심, 마지막 자존심 끊는 잡은 거예요. 사실은 이미 완전 수그렸는데요? 아빠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바람이 불었다고. 그거 7살 때까지밖에 안 먹히는 거 아닙니까, 또이? 위키미키 유자미통을 해야 된다고. 바람이 그랬거든! 네, 이런 느낌. 그리고 그게 있어요. 이게 방문을 디폴트 감정으로 그냥 닫으려고 했는데 방 창문 열려있으면 그 공기 압력 때문에 꽝 닫힐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실제로 진짜 바람 때문에 그랬는데 진짜 소환된 경우 있어요.
왜 문 세게 닫냐고. 그렇죠.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혼잣말로 아 문이 왜 이러지? 아, 수습한다고. 그러니까 혼잣말인데 목적은 다른 사람이 들으라는 용도로. 자, 이종승님 사연 보겠습니다. 네. 여긴 배성재 오빠님 팬창이에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청하의 롤러코스터. 부족에 멋져요. 피부 왜 이리 좋아요? 큰 하트 해줘요. 차가운 나라는 토 나온다. 아 차가운 나라에서 거긴 사람들이 거짓말만 하냐? 거짓말 있고. 아, 실제로 이제 저게 인싸들의 사회생활이라고 하신 분 있고. 늦바람이 무섭다더니는 뭐죠? 여긴 진짜 행복사 귀 살살 녹는다. 간질간질한 것만 계속 올라. 설렘. 제가 다 화가 나네. 설렘이라고 하신 분 있고. 어 원숭이 그 얼굴 가리는 거 있죠. 예. 그 인 그게 맞습니다. 아 끔찍하네요 진짜. 이 차가운 나라 그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저는 이해됩니다. 아, 국민을 나는 거예요? 네. 저쪽 국민 분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끝납니다. 이거 고쳐집니다. 곧. 말년이 형이 정확하네라고 싸늘한 나라에서 얘기하시고요. 아, 저 왜냐면 알거든요. 그 원숭이 그 눈 가리는 그 이모티콘. 그... 오늘 왜 이렇게 스윗해요, 베디? 그 과, 사과폰에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그 눈 가리는 거요. 십상시에 둘러싸인 성재형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어, 따뜻한 나라에 침투한 분이 계시네.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배성재 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자, 이번에는 이종승 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이말년 아저씨, 제가 요즘 할 게임이 없어요. 어떡하죠? 이건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심각하다고요. 그림을 신청하시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저 요즘에 하는 게임을 하나 추천해 드립니다. 뭐예요? 땡 넣으세요. 물고기 키우기 게임입니다. 어... 게임 이름은 말씀 안 드리고요. 물고기를 그... 수족관... 치어일 때부터 키우는 거예요? 치어는 아니고요. 그냥 물고기 종류가 한 100몇 가지가 있어요. 네. 거기서 그냥 계속 소환을 해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뭐랄까... 그 바닷속을 꾸미는 거예요. 뭐 키우는 건 아니고 그냥 배치를 해서 계속 그냥 심심할 때 그냥 계속 구경하면 돼요. 오션 다마고치냐고 하신 분 있고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수집하는 느낌. 아, 지금 바다 이야기 추천한 건가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문제 삼겠다고 하신 분 있고. 그거 불법이지 않습니까? 네. 아, 달팽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신 분 있어요? 아, 팽이요? 네. 팽이는 잘 있습니다. 세 마리가. 팽이. 다행이네요. 팽이 지금 사료가 다 떨어져가지고. 인간 먹는 거 주고 있어요. 지금. 그, 뭐야. 새싹 샐러드 할 때 그 새싹 있죠? 네. 그 귀한 걸 주고 있어요. 지금 달팽이 먹이를 다 안 사가지고. 이 말년 달팽이한테 충성한다더니 달팽이보다 서열이 낮은 건가요? 다 낮진 않고 세 마리 중에 세 마리 중에 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아 달팽이가 이 말년한테 버터 발랐다던데? 달팽이가 저한테요? 네. 아 이 말년 버터 구이라고. 그러다 이 말년 비둘기 만화처럼 된다고 하신 분이고요. 달팽이가 집에 하는 세상. 네. 달팽이들 몸짱 될 듯. 라고 준비했습니다. 네. 아무튼, 게임은 여러 가지가 있다. 물고기 키우기도 가능하다. 물고기 키우기. 괜찮고. 아니면 그, 막대기. 막대기 퍼즐 있어요. 그랬던 막대기 퍼즐이면 뭐, 테트 땡땡? 모르겠어요. 그, 자꾸. 테트리 땡?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제 그 휴대폰에다가 소영이가 자꾸 뭘 깔아요. 게임을? 네. 그래서 사실은, 엄마 휴대폰에 그게 잔뜩 있어요. 슬라임 키우기, 뭐 키우기, 표창 키우기, 뭐 키우기, 뭐 해가지고 키우기만 한 10개 있습니다. 혹시 중독성 없는 게임 없을까? 제가 사실 중독되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스타일이라 게임을 아예 안 하거든요. 전 그래서 담배도 아예 안 합니다. 아니 게임 기획자가 네.
중독성 있게끔 무조건 기획을 하는데요? 실패한 뭐 궤적 이런 거. 아, 궤적. 중독은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면 뭐 교양 느낄 수 있고 뭐 좋은 거 없습니까? 건전한 느낌 나. 옛날에 고전 게임인데 YS는 못 말려. 국산 게임. 네. YS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말고 인터럽트? 왜 하고 있어요 옛날 게임. 인터럽트.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신문에서 스피드 퀴즈나 풀으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크로스워드, 십자알프리. 십자알프리 제가 출제하던 사람이에요. 어디서요? 네? 어디서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아, 거기에? 네. 위원이셨어요? 출제가? 아니, 거기 저희 어머니가 편집 기자 하셨는데, 아, 저한테 그 부분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네. 근데 그때 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기가 막히게 하셨다고.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게. 크로스워드를 제가 엄청 잘 내가지고. 이거 몇 번을 듣냐고 하신 분 있고, 또 시작이라고, 스토크하라고, 스토크. 어려워서 포기할걸? 네. 야, 스토크는 제가 개인 방송으로 한번 공략 방송 한번 해드릴게요. 제 기가 막힙니다. 알겠습니다. 자, 1208님. 며칠 전에 이사온 직장인입니다. 예전 집에선 주말 아침마다 비춰오는 햇살에 기분 좋게 일어나곤 했는데, 새 집은 남향이 아니라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네요. 자연 친화적으로 기상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그림은 알려주신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행복하게 기상하는 그림 그려주세요. 요거 남향이 아니면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나요? 동향이면 죽음의 햇살이 들어오죠. 미친 듯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제 방이 동향이거든요. 예. 커튼을 아무리 쳐놔도 예. 그 특히 이제 봄만 지나도 예. 일단 빛을 떠나서 뜨거워집니다. 열기에 깨요, 열기. 따가워서 깨잖아요, 따가워서. 네. 동양은 정말. 이분 서양인가 봐요.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서양. 서양은 노을을 볼 수 있는 장점 외에는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큰 장점이죠, 노을을 볼 수 있다. 자기 집에서. 노을 보면, 보는데 여름에 너무 더워요. 네. 저녁에. 네. 정말 저주스러운 햇살이 막 들어옵니다, 집으로. 그건 에어컨으로 해드려야 돼요. 아, 에어컨을 해도 진짜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면 밝아지더라고요. 지금 몸살 부리시는 겁니까? 네? 뭘요? 에어컨으로 해도 버티기 힘들어요. 아, 제가 더위를 많이 타서. 네. 요거는 뭐 어떡합니까? 이 집이 비싼데 집에 몸을 맞춰야죠. 몸에 집이 맞춰달라고 하면 이게 집이 맞춰줍니까? 집에 어떻게 맞추냐고요? 네? 그냥 알람으로 깨어나야죠. 무슨 뭐 빛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까탈스러우시네요. 뭐 빛스럽게 일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람으로 다 일어나지. 그래도 혹시 요즘 조명을 알람처럼 할 방법 없을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명 설치해서 적당한 시간이 되면 무드 등이 들어오고 일단. 그런 거는 가능하겠죠. 가능하죠. 납땜 해가지고. 납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그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보면은 LED 강국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조명 강국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파사에 가셔가지고 전파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신형 그 신식 그런 점포는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저씨한테 기계 좋아하는 아저씨한테 가서 이런 의뢰를 하면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군대 기상 나팔 소리 알람 사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장닭을 키우라고 인면조 같은 장닭으로 장닭. 예. 초등학교에서 구입하면 되겠네. 병아리로. 아, 그럼 좀 걸리겠네요, 시간이. 그 배디님이 그 병아리 키우는데 고수 아니세요? 고수죠. 네, 2번이나 장닭을 만들어요. 장닭으로 만들어요. 네. 저는 분명히 암컷이라 그래가지고, 머리에 그 노란 물 들어있는 애. 네. 200원 주고 샀는데, 암컷은 커녕 둘 다 장닭이었어요. 소원이요. 네. 드론 100개로 인공 햇살 만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드론 100개. 제일 좋은 거는, 조금씩 포기하고, 타협을 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조명가게 추천드립니다. 조명가게 가면 요즘 별의별 조명들이 다 있어요. 시간 맞춰서 네. 다 켜지고 타이머형 조명. 무드등 살짝 켜지고 네. 그 다음에 한 3단계 정도로 네. 그걸 이제 얼굴 앞에다가 딱 놓고 자는 것 같아요. 천장 조명을 이제 완전 꼭 일어나야 되는 마지막 시간 네. 네. 그럴 때 팍 켜지게 팍 켜지면서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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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나타나면서 그 여자 기자랑 브라운 대학 나온 여자 기자랑 이제 하룻밤 보내고 다음 날 아침에 그 여기자가
그 자비스가 확 집을 조명을 켜면서 깨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 섬, 섬광탄 시간 맞추더라고, 주무시고요. 아, 알람 소리로 태양권 하자는 분 있어, 태양권. 그건 무기 아니에요, 그. 눈 신명할 수도 있잖아. 넘어갈까요? 네. 자, 아, 여러분, 농담입니다. 네. 농담이에요. 자, 오늘의 그림 어떤 분한테 할까요? 알려 어 친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행복하게 희생하는 게 뭐가 하죠? 네. 1208님께 선물하겠습니다. 아 지금 따뜻한 나라에서 문화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하는 말들을 보고 어 대체 이게 뭔 얘기냐고. 뭔 얘기냐고. 뭐 행복하게 희생하는 게 뭐가 하죠? 오빠 생방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라고 친절히 알려주시는 분들. 이렇게 샤이 베텐 여성층이 많았네요. 아 저 이렇게 그 친절하게 말하면 화가 나죠? 생방 고릴라만 해요? 물어보시고요. 손가락 하트 해줘요. 그렇습니다. 참 힐링 그립을 그리고 있습니다. 알람 목소리 만들어줘요. 그러시고 간신들 고생 많다라고 차가운 나라에서 인스타 끔찍하다. 아 극혐이다. 못 볼 것 같네. 생방송은 제대로 나옵니까? 여러분 생방송은 그냥 정상 가동됩니다. 고릴라 시스템을 사용해서 연결하기 때문에요. 오늘 아 방송에서 야외 얘기했고 네 접촉 때쯤에 공지를 올리겠다. 고생 나가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몸을 어떡하냐. 일단 어둠나 생방송 한번 해 다시. 이거를 근처 세팅은 상관없는데 이게 이거면 다 가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엄청 오더라고요. 아니 이 천만 구할 수 없는 천이면 되는 거지. 뭔지 모르는 거죠 지금. 이것도 필요한 거죠. 뭐 맨날인지 일단 알아야지. 불러야 돼. 오시면 안 돼요? 근데 기술도 엔지니어가 있어 사실 그런 분들은 안 잡네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좀 SBS가 이게 따로 플랫폼을 만들면 안 되나? 1등 방송국이. 라디오는 언제나 1등 파워 FM이죠. 그리고 이번에 스포츠도 1등이 됐습니다. 이 카메라가 3천만 원 정도인데? 이게? 이거요? 이건지 아버지 비슷하게. 얼마? 진짜로. 저, 이게. 디자인 자체가 3천만 원 디자인이 아닌데요? 그거 봤어. 뭐 같이 그래요? 검색도 봤어. 300이었나? 아, 이달고는 아, 그건가? 아니,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아예 카메라에 바 달아가지고 그냥 라이브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 풀세트가 3천이라고 해서 그게 이렇게 박정은 사장님 사랑합니다. 정태익 센터장님 사랑합니다. 근데 사도 우리 시스템에서 크게 필요 걸려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뺐다 썼다는 이게 아니고 전혀 싶은 게 아닌데. 대기가 해준 게 뭐 있어? 됐습니다. 네. 어, 잠깐. 그래? 자, 1208님의 힐링툰이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예, 전구 필라멘트가 손처럼 그려집니다. 아, 이거 군대에 있어요. 아, 그리고 군대에서 그, 아니, 저때. 그래가지고, 손으로 전구 옆에 약간 뜨거울 수도 있는 그 스위치를 켰어야 돼요. 늘렀다가 옆으로 뜨거울 수도 있는 스위치를 켰어야 돼요. 늘렀다가. 소켓은 그대로고, 이제는 이 소켓은 그대로고, 예. 아, 누가 스프링클러 틀었냐고. 피폭당하는 중이냐? 그런 질문이 있어. 아, 누가 고문할 때 쓰던 거 아니냐고. 아, 고문할 때 쓰던 거 아니냐고. 배병장님 근무 나오셔야 됩니다. 아닙니까, 이거? 배병장 정말 죽기보다 더 싫은 그 소리. 자, 여러분 베스타그램에서 이말년의 힐링 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베스타그램에서 이말년의 힐링 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길구봉구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소대합니다. 양 꿈꾸세요. 소대합니다. 양 꿈꾸세요. 네. 3월 12일 토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대합니다. 양 꿈꾸세요. 소대합니다. 양 꿈꾸세요. 배성재 1 토요일 배성재 1 토요일 여러분 생방 많이 봐주세요. 생방은 정상적으로 갑니다. 많이 봐주세요. 생방은 정상적으로 갑니다. 선물로 사주셨어요. 배디님이 선물로 사주셨어요. 소영이 장갑하고 제 보자. 소영이 쓰고 찍어요? 뭘 쓰고 찍어? 쓰고 찍어요? 네, 안녕하세요. 뭐, 쏜거 같아요? 네, 패션 같이. 패션 아니야? 패션 같아요? 네, 패션 같이. 패션 아니야? 황해라고, 황해. 아, 황해라고, 황해. 하나, 둘. 황해라고. 하루 또 가자겠는데? 여러분, 오늘 방송이 이렇게 원활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이 이렇게. 아, 이 추위에 맨발로 오시면? 해드릴게요. 인스타가 아무래도 적극적이 빠르게 많이 맨날 인스타 잡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팬도 안 했지 그냥 빨로 하는 알람이 와요. 그 위에 생방 뭐 지금 아, 방송한다. 그러면 그거 보고 처음 오는 거야. 인스타 잡고 사는 사람들 많거든. 저거는 다음 파트는 빼도 잡고 사는 사람들 이거 안 커도 되나요? 꺼. 끌게요.